오늘의 이슈도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거든. 이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안 걸렸어. 오히려 안 걸려. 뷰펀맨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이거 저거에 좀 오늘의 이슈에 썼던 것들 좀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했더니 안 걸리더라고. 지금 일단은 내 채널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게 조회수가 이렇게 완전 나쁜 건 아니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올릴 것 같아. 오늘의 이슈 같은 경우는 바꿔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올리는 걸로 하고. 근데 우리 썸네일 편집자도 상당히 미친 놈이야. 왜 미친 놈인가? 저거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알아, 얘들아? 진짜. 이제 우리 코튜브 단톡이 있어, 얘들아. 이렇게 해가지고 코튜브 단톡이 이제 딱 올라가는데, 썸네일을 처음에 이렇게 만든 거야. 처음에 이렇게 만든 거야, 썸네일을.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뭐야? 썸네일 미쳤어? 노딱 걸리려고 작정했나? 영상이 나쁘진 않은데 썸네일 저거 좀 바꿔야 할 듯해. 넵,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썸네일이 이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여친 꽃잎으로 바꿔볼까? 저거 백타 노딱일 텐데. 해가지고 나온 게 여친 꽃잎이 된 거야. 미친놈이야. 빠꾸 존나 없어, 우리 편집자도. 그래가지고, 너무 적나라하잖아. 아직 그 노딱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좀안 잡혔어. 나물좀 줘, 랄프야.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래. 요즘 썸네일 만드는 거 보면은. 순화를 시켜야 되거든. 솔직히 나는 이제 그, 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쉬벌려나. 고맙다, 이 쉬벌려나. 고맙다, 다람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나는 이제 그, 좀, 의학적인 용어를 쓰거든. 고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음경이라고 하고, 이제 그, 음낭이라고 하고, 그렇단 말이야. 와, 근데, 빠꾸가 너무 없어, 우리 편집자가. 아, 그래, 비응신이 고맙다. 갑자기 음경 잘 씻어야 된다고? 맞지. 안 씻으면 멸치액젓 냄새가 나지. 그래서 이제 좀 집에서 이제 콩나물국 같은 거 끓일 때 이제 멸치액젓이 없거나 그럴 때는 이제 살짝 담갔다 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맞지? 액젓 냄새 나니까. 자주 씻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 말이나 한 거야,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 시빈정이라고. 음경 익힌 거좀 빼고 다녀라. 근데 나는 포경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까지도 그 포경 옹호론자라서. 왜 포경을 옹호하냐면은 여자들한테 다 물어봐. 근데 이번에 토크온녀 걔는 노포를 엄청 선호하더라고. 전 남친이 어땠는지 모르지. 근데 어떤 기억을 심어줬는지 모르는데 여자들은 진짜 열이면 진짜 거의 10중 8구는 포경을 좋아. 아, 감스타 전화 왔다. 스트씨. 아, 형님, 진짜, 예, 형님, 저, 일단은 형님, 저, 제 생일품을 아직도 못 사가지고, 제가 쏠라는데 시상식 기간이라, 지금 속이 애매해가지고, 형님, 저,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태 형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일풍이라니요, 스트씨. 네네. 전화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저, 아, 형님, 제가 콘텐츠 생각해봤는데요. 예예. 그 형님 방송으로 해가지고, 그, 요새 PJ들이 막 그, 노래 월드컵 인기 많잖아요. 코로나인데 괜찮을까요? 아니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뭐 창현 형님도 괜찮으시면 해가지고 뭐 형님 방송으로 하면은 하루 만에 짧고 굵게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네 너무너무 형님도 진행 너무 좋죠. 잘하시니까 저 창현 형님도 마찬가지고 창현 형 빼면 안 되나요? 왜요? 아, 장난이고. 아, 진짜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스테야. 아 진짜 한번 하시죠 진짜 그러면은 제가 한번 난 너무 좋지. 그 연락만 주면 언제든지. 오토콜이지, 오브콜스지. 아, 그럼 카톡으로 얘기해서 하시죠, 형님. 진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스테야, 이번에 잘할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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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못 해가지고. 아, 너무 고마워. 새해 이렇게 또 이렇게 인사 겸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다, 스테야.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형님. 새해 복 많이 받고. 네. 좋고요. 아, 뭐 한숨 얘기한 게 아닌데, 예, 잘하겠다고 한 거죠.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스트 같은 또 이렇게 월클이랑 방송해보는 것도, 왜냐면 나는 천추의 한이었어. 왜냐, 진짜 스트랑만 빼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그 포켓몬 도감 모으듯이, 솔직히 제가 이번에 대상 시상식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유튜브 방송할 때 합방 문화랑 이런 크루 활동, 크루 방송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동경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올한해 진짜 20년에, 예, 작년 한해 진짜 원 없이 해봤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못 모은 게 바로 포켓몬 뮤츠. 옛날에 뮤츠 모으기 존나 힘들었거든요. 이 포켓몬 띠부띠부 씰 자체가 뮤츠가 존나 레어했어요. 근데 나한테 스트가 스트랑 철구랑 뮤츠 같은 존재였어. 근데 철구랑은 진짜 너무 가까워지고 크루 활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또 하나가 이제 그거지. 감스트였지. 진짜로. 그래서 스트랑 해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진짜 그거였어요. 예. 소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거식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죠. 봉준이는 잠만보라 그러는데. 잠만보도 모으기 어려웠었나요? 아무튼 그 뭐냐? 그 다섯 개 모으는 거 있잖아. 팔, 팔, 다리,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모으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랄프야? 팔, 팔, 다리, 대가리, 몸뚱이 이렇게 모으는 거. 엑조디아. 그렇지. 엑조디아라고 생각하면 돼. 봉준이랑 하고, 철구랑도 하고, 또 이제 감스트랑 하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 또 약간 바램이 있다면 바로 예, 아, 아까 리액션 한다고 뛰어다녔더니 헛구역질 올라오네. 아, 예, 푸르님, 푸르님이랑 또 이렇게 하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푸르님 같은 경우는 진짜로 나 옛날에 방송할 적에 그 코순이 어때? 내 방송 보고 자랐다고 하면서 자기 방송에서 이렇게 엄청 그걸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처음에 복귀했었을 때도 이상형 월드컵 때 1위를 나 찍어줬었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푸르님이랑까지 딱 하면 엑조디아 완성이야. 그럼 바로 아프리카 접을게요. 장난이고요. 예, 장난이고요. 예,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딨어? 맞아. 그런 사람이 어딨어? 예, 아무튼 뭐목 좋을 때한 번씩은 그래도 좀 불러드리긴 하는데, 다시 예전처럼 막 고우를 부르고 형막 유튜브에 과거 노래 올리시는 분 아세요? 몰라 누군지. 그게 내 채널이란 얘기했던데 내 채널 아니고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이야. 매일 방송을 하니까. 늙은 걸왜 애써 부정하지 그러는데, 내가 늙어서 그랬으면 작년에 이맘때쯤엔 그래도 노래가 됐었는데, 그냥 갑자기 확온 거야. 성대가 한번 다쳤는데 그 상태에서 계속 방송을 하니까, 원래는 항상 쉬어주고 했었거든. 근데 이게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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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다치니까 이제 안 돌아가는 거지, 다시 그때로. 근데 이거에 빠져있으면 내가 우울증 걸리고 그럴까봐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겼어. 노래 많이 부르기도 했고. 이미자 선생님 그럼 뭐냐 이러는데, 내가 노래를 많이 불러서 목이 간게 아니고 방송 때문에 그래. 방송 때문에.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그나마 목소리는 쥐고 있는 편이에요. 그냥 평소 말하는 목소리는. 왜냐, 메이저 BJ들 목소리 지금 솔직히 어디 시골 변두리 목사님 목소리 안 나는 BJ가 어디 있습니까? 기뉴다, 뭐 감스트, 남순, 철구, 성태,
말할 때 목소리 들어보면 다 갈리는 목소리 들어요. 그게 철금성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그 탁성. 예. 민교도 그렇고 만만형도 그렇고 용누도 그렇고 예 방송 오래 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이 봉준이는 목 자체가 두꺼워요. 진짜 좋은 성대를 타고난 타입이에요. 저랑 비슷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봉준이는 평소에 노래를 안 하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개장수 목소리라 그러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긴 하네요. 자, 아무튼 뭐 그렇고 예 감스타한테 이렇게 또 좋은 이렇게 또 그 기회가 왔으니까 제발 건강 관리해야 돼. 방송 돈보다 건강이야. 내 팬들이 진짜 감스트를 많이 좋아하기는 해. 왜냐면은 감스트가 언급할 때마다 계속 글을 올려줘. 거의 팬코 마냥 유사 팬코가 돼버렸어. 형 그래도 내 닉네임만큼은 되지 말자. 노래 접은 코트 접지는 않지. 만따기 봐달라고. 만따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이고 우리 또 애닝 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코닝닝 좀 더. 그래 닝닝아. 사쪽으로 한번 보자 닝닝아. 사쪽으로 한번 보자. 고맙다 닝닝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애닝닝이 고맙다. 뭐라고? 나 저거 못 읽었어. 형. 형. 근데 인직이 전화할 때마다 컨텐츠 약속 잡던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그래? 그럼 내가 하자고 하면 되잖아. 내가 하자고. 스테야. 빨리 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잊지 않았지? 이러면 되잖아.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건 지금 아프리카 이제 바뀐 또 풍습이나 이런 문화가 있고 한데 자존심 다 버렸냐고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새끼가 있죠. 논점 흐리는 개새끼. 죽어라. 이게 뭔 자존심이랑 뭔 상관이야. 다른 BJ들이랑 콜라보 해보는 거는 좋은 경험이고 좋은 그 능력친 그 좋은 어떤 그건데 기회이고 또 좋은 그건데 그 와중에 자존심을 다 버렸냐느니. 그럼 감스트한테 전화 와가지고 형님 뭐 좋은 저 이번에 뭐 해요 형님 꺼져 씨발아 싫은데 이 개새끼야 이래야 돼? 저런 새끼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맞잖아. 저런 새끼들이 문제야. 스타 전화하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욕박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런 얘기도 하지 마. 족구가 코트를 평생 뭐 책임지노? 족구가 내 보모야? 나 35이야. 나 35이야. 딸이서 떨어지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무슨 그런 취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부탁한다.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얘들아. 우리 또 그 파이팅. NS 냉과 열 사인님 또 400개를 감사합니다. 나이토 나이토 야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남박이 형님께서 오늘부터 나 18살인데 2004년으로 카페 연령 설정 바꿔줘. 오늘만 기다렸어. 지금 우리 카페 가입 설정이 어떻게 돼 있어? 10초만 기다려주세요. 10, 9, 8, 저희가 지금 7 2003년까지만 돼 있거든요. 아 우리 벨라가 또 6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벨라님 오랜만이네요. 2003년까지 출생. 2003년까지야? 그럼 2003년생이면은 지금 몇 살이야? 보자, 8살. 19살이요. 19살? 네. 고2나 고3이나 매한가지인데 거기서 거기긴 한데 나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번에 머리카락은 곧 웃어서 두성 쓰면서 초사이언 될 것 같은데 목에 새소리 나오냐? 어우 재미없어. 그
고2랑 고3 애들이 약간 좀, 내가 진짜 솔직히 이번에 그런 생각도 했어. 선도부 같은 새끼들이 또, 그러니까 뭔가 좀, 난 솔직히 약간 솔직히 말할게. 급식 혐오증이 있어, 나. 나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뭔가 내가 이렇게 좀 환멸 느껴지고 약간 좀 그 염증 생겨. 그, 이런 선도부 이번에 있었던 일,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어떤 그 데이터가 축적돼가지고 나 급식 혐오증이 생겨버려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진짜 스무 살로 걸까 생각을 했었어. 고민을 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은 좀 기다려봐라. 이 미성년자를 좀 거르게 되는 게 이게 좀 이해를 못한다 그래야 되나? 남 기분이나 남 어떤 그런 걸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좀 많더라고. 공감 능력? 인지 능력? 그런 게 좀 딸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애 새끼들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20살에서 또 25까지 또 인격이 만들어지는 시기. 나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해. 20살에서 25살까지 또 인격이 만들어지는 시기야. 처음부터 이제 인격이 타고난 게 아니라 사람이 그래 조금씩 바뀌고 뭔가 받아들이는 그게 있거든. 근데 안 받아들이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요즘 그 급식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틀이라고 하고 또 나한테 꼰대라고 하고 지랄할 텐데 안 고쳐지는 애들은 죽어도 안 고쳐지더라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해는 유아한테 진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 유아야, 유아한테 제가 책상을 줬어요. 이 지금 저는 이제 100만원짜리를 쓰는데 이 전동 데스크를 예 줬습니다. 왜 줬느냐, 좋은 일만 있으라고요. 원래 살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솔직히 내가 좀 싸게 샀거든. 40 얼마짜리인데 내가 30 얼마에 샀어. 근데 굳이 이거를 내가 돈 받고 팔기에는 같은 동료 BJ끼리 좀 양심적으로 좀 걸리더라고. 내가 이제 방송에서 예전에 그 높낮이 데스크 이거 판다고 그랬었는데 중고로 판다고 그랬었는데 그걸 봤었나 봐. 그래서 유아가 이걸 좀 사고 싶었나 봐. 연락이 왔었는데 그냥 공짜로 줄게 그랬어. 아주 용달 불러가지고 며칠 전에 가져갔어. 근데 이제 용달을 부를 때 아저씨 두 명을 센스 있게 불러줘야 되는데 개그 트년이 어떻게든지 돈 아껴보려고 아저씨 한 명을 불렀어. 랄프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근데 랄프가 엘리베이터까지 이렇게 그 아저씨랑 같이 책상을 나르는데 그 아저씨가 또 무거운 부분을 안 들고 랄프가 무거운 부분을 두면서 낑낑거리면서 가더라고. 그거 못 참지. 아저씨가 이 부분 드셔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바꾸게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로 그 책상을 보냈어. 오해라고? 아 장난이야. 아이 유아야 장난이야. 웃자고 한 거야. 그래서 랄프 챙겼어. 그러니까 뭔가 난 그게 있어. 그 두 명 보냈었다고? 아저씨 혼자 왔었어. 어? 그 아저씨 진짜 나쁜 사람이네. 나쁜 아저씨네. 야 진짜 그 아저씨는 아저씨계 진짜 거의 진짜 슈슈 아저씨급으로 진짜 나쁜 아저씨네. 맞지 얘들아? 와 야 그거 따져라. 따져 얘들아. 아 최근 미친 새끼 아까 들어와가지고 전 여친이랑 합방해야 되냐고 지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슈슈 아저씨 얘기 꺼낸 겁니다. 장난이고요. 예, 생각 있으면 안 하겠죠.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BJ들끼리도 그런 건 지켜줘야 돼. 뭘 지켜야 되느냐? 상도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는 지켜줘야 돼. 그 이제 그 찡결을 했었는데 뭐 전 여친 합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좀 그렇게 막 또 얘기 또 오고 가고 막. 철구가 지킬 것 같냐 그러는데
구라 안 치고 만약에 하면 전 진짜 바로 손절합니다. 진짜로. 예. 그건 진짜 바로 손절을 합니다. 안 할 거예요. 예. 개찐텐으로 진짜 하지 말라고 할 거거든요. 예. 10만 찍으면 한다고? 아니야. 그렇게까지 개도라이 새끼는 아닐 거예요. 그럼 전 바로 코베오로 변신할게요. 예. 코베오로 변신해갖고 이 새끼 나무위키부터 옛날에 했었던 그 모든 거를 가지고 긁어 모아가지고 이 새끼 저격수가 될게요. 예. 개도라이 맞다고? 개도라이가 맞긴 하지. 근데 그 용느가 허락을 했겠지. 근데 나는 싫어. 진짜 싫어. 그럼 진짜 인간 내 인간으로 싫어. 오빠 사랑해 인천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가 뭔데 네가 뭔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철박이들 있겠지만 그건 아니야. 철박이들아, 니들이 아무리 뭐 코트 버려를 외치고 뭐 철구가 그러니까 코트는 뭐 빠져야 된다 뭐 철구 옆에 코트는 꺼져야 된다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그 아닌 건 아니야. 난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머리 이렇게 한 거는 예 다이슨 드라이기로 이렇게 머리 대가리에다 살짝 이렇게 했더니 너무 빠꾸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머리 내리고 할게요. 아, 또 형님이 또 100개를 나이도? 나이도 고맙습니다. 군대 가서 내 생각한다고? 그래. 손장난 많이 해라. 야, 그리고 군대 이번에 보니까 저 뭐야 그 월급 존나 많아졌더라. 2등병이 45만원, 1병이 50만원, 상병이 55만원, 뭐 병장이 뭐 58만원? 뭐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군대에서 아주 족같은 소식이 있었더만. 개 지랄났더라고. 마스크가 없어갖고 머리 염색하자 윗부분 훈련병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을 못 받아가지고 6주 동안 마스크 8개밖에 받지를 못해갖고 부모한테 소포를 부탁을 하거나 마스크를 서로 나눴었었대. 훈련소에서. 이게 될 말이냐? 오빠 머리 갓 태어난 신생아 머리 같아. 젖 같지 않아?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개쌉 에바야. 진짜 지랄 난 거지. 처우 개선이나 좀 해주지. 이상한데 세금 쓰고 씨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 이렇게 군대는 못 챙겨주는데 조두순은 뒤지게 철통 보완해줘.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세금을 희한하게 인력과 공권력과 이런 거를 그냥 이번에 그 저기 했대. 그 마트 잠깐 마실 나갔는데 그게 또 기사가 나온 거야. 이제 드디어 집 밖으로 나왔다 이거야. 코트 형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군 월급 쏜다고? 아니야. 그건 너 써라. 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군대에 그거 뭐니 어디냐? 군인들 이렇게 외박 그 외박인가? 외출이나 이렇게 나오면은 그 양재인가? 거기에서 군인들한테 막 요금 따따블로 받고 그 지랄 했었잖아. 약간 내가 양재 그 저 악덕 상인이 된 느낌이야. 군대에서 받은 월급은 너를 위해 쓰도록 해라. 양구. 선도부 저 치우라고 민량이. 잠깐만. 나 이거 풍 이게 잠깐만. 위로 쭉쭉쭉쭉 올려야 할 듯. 아무튼 진짜 유아 잘 됐으면 좋겠다. 유아 얘기하다가 좀 넘어갔는데 유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보니까 복귀했던데 유아? 형 BJ 노래 월드컵 하실 생각 없나요? 아, 저 안 해요. 예. BJ 월드컵은 안 하겠습니다. 듣기가 싫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청자 뽕은 차지. 솔직히 시청자 뽕은 차는데 이 새끼는 자기 노래 말고 다른 사람 노래로 안 듣는다고? 아이 그건 아니고. 자기 원탑인 줄 아니 그게 아니고 그 BJ 노래 월드컵이 솔직히 말할게 유튜브에 못 올려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랄프가 풀 영상에서 올려도 수익 창출 요게 안 돼. 그래서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 이유가 있어. 저작권이 엿 같아.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리고 오늘 그 카페 보니까 애들이 진짜 유튜버 도전 많이 하고 싶었나 봐. 깜짝 놀랐어. 유튜버로 성공하는 법 이런 글 많이 봤지. 유튜브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드리는 간략한 팁이라고 이런 글이 올라왔었거든. 근데 조회수 뭐 1200달이밖에 안 됐는데 여기다가 그 좋아요를 찍은 애들이 55명이야. 이게 뭐냐면 이제 진짜 이게 글이 도움이 됐나 봐. 진짜로 이 내용이 뭐냐면 간략하게 내가 글을 안 읽고 설명을 해주자면은 유튜브를 하고 싶은 사람한테 꿀팁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길 본 글은 2년여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그림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유튜브 갤러리에서 만든 글 같은데 수익 창출 조건인 구독자 1000명 이 조건 시청시간 4000시간은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쉬운 영상은 없고 배 아픈 사람은 많다. 이제 그런 거지. 여러분들도 유튜브 보다가 많이 느꼈겠지만 유튜브는 진짜 남녀노소 진짜 나이를 떠나갖고 존나 많이 보잖아. 근데 이제 보면 보다 보면 이게 뭔 재미야? 이게 뭐 때문에 100만이야? 도저히 알 수 없는 뭔가 그들만의 그런 게 막 있잖아.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막 좀 많이 느낄 것 같아. 이럴 정도면 나도 해보겠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이제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는 불로소득에 가깝게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저격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영화 리뷰 채널. 영화 리뷰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격을 많이 당해요. 저작권 관련으로 해가지고. 저작권이 진짜 얄짤없잖아. 그리고 영화 리뷰 채널 내가 자주 보던 데가 갑자기 막 터지거나 그럴 때가 많다. 이런 얘기고. 일부에서는 쉽게 영상을 만들어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저작권을 잘 지켜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저급한 컨텐츠를 하지 말아라. 최근 유튜브에서는 몇 번의 피바람이 불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보다 못한 슬라이드에 자막만 입혀가서 그거 뭔지 알지? 병신튜브, 병신TV 뿌슝 빠슝 이 개지랄병 떨면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썸네일만 그럴싸하게 개병신같이 막 이거저거 막 다 붙여놔가지고 존나 역겹게 막 이거저거 다 붙여놔. 그래서 막 클릭을 딱 들어갔더니 안녕하세요 뭐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무슨 AI 목소리 그거 나와가지고 보이스웨어 이런 거 나와가지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라라고 막 1분 30초짜리 그런 가치 없는 영상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막 200만 달이 300만 달이 그런 조회수를 찍었던 영상들이 은근히 많아. 아주 그런 대박을 노리려고 거의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그런 식으로 빨빨 해가지고 하루에 막 영상 막 10개씩 막 올린 애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애들을 한꺼번에 싹 다 쳐냈거든. 유튜브에서 수익 정지시켜버렸어. 그러면서 선정적이거나 질라진 채널들 통째로 노란 딱지 매겨버리는 초강수. 요게 또 엄청 컸었죠. 노딱 그게 엄청 컸었지. 그 무슨 뭐 모기 고문, 파리 고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터로 지져버리거나 이지랄했는데 그거 가지고 막 녹딱 걸어버리고 막 수익 창출 막 없애버리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저급한 컨텐츠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질 낮은 컨텐츠가 광고주들도 원하지 않을 뿐더러 나날이 방대해지는 자료들 사이에서도 좋은 영향이 없다고 판단해서 수익 정지를 시켜버렸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어그로를 끌고 쉽게 돈 벌 생각을 했던 유튜버들 역시 한번 걸러지게 되었다. 이렇게 그래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성장이 쉬운 컨텐츠와 어려운 컨텐츠를 구분하자. 근데 이 내용은 진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진짜로. 성장이 쉬운 컨텐츠, 전문직, 뭐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유튜브 하잖아. 뭐 래퍼, 가수, 연기자, 뭐 학원 강사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편돌이, 편순이, 편순이의 뭐 유튜브 브이로그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잖아. 그런 것들. 내 직업을 가지고 이제 유튜버를 하는 그런 거. 그지, 요리. 검색을 통한 유입이 높음, 해외까지 타겟 가능. 요 요리도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블루오션 같기도 해요. 요즘 보면은 진짜 그 승우 아빠라는 분께서 제목도 진짜 간략해. 제발 집에서 해 드세요 라고 해가지고 별의 별 요리를 집에서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걸 보니까 어?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아마 올해 상승하는 그 유튜브, 엄청 떡상한 유튜브 채널 중에 아마 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아, 그래. 뭐 사드세요. 그리고 이제 제조 만들기. 남녀노소 관심도가 높고 해외까지 타겟 가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거야. 제조 만들기는 사실 이제 허팝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허팝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이제 천도칼, 무슨 뭐 천도 구슬 뭐 이런 것들이 하고 막 유행되고 막 그랬었잖아. 그런 거를 잘 타고 나 가지고 이제 가는 것들 있잖아. 한 번씩 이런 제조 뭐 이런 것들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막 많았어. 실험 같은 거. 제조. 그리고 나는 좀 재밌었던 게 뭐였냐? 나는 희한하게 칼 가는 유튜브 채널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칼을 갈어. 내가 가끔씩 보는, 내가 좀 취향이 독특하다고 볼 수 있는데, 녹슨 칼, 칼갈이. 이렇게 녹슨 칼을 가지고 새로운 칼로 만들어내는 거야, 거의 완전히. 그래가지고 막 종이 막 떨어뜨렸는데 종이가 막 이렇게 자동으로 썰려버리고 스펀지 자르고 막 이런 거. 1달러짜리 칼을 엄청나게 갈아가지고 막 스펀지 썰고 이랬던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능구히 재밌더라. 그리고 또 뭐지? 공장에서 그거 정리하는 거 있잖아. 뭐지? 그 폐품 같은 거, 막 광, 뭐 의자니 뭐니 이런 것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 고물상 같은데 이런 게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있어. 쇠로. 유아프레스, 분쇄기. 근데 그 분쇄기에다가 막 삽도 집어넣고, 막 자전거 집어넣고 절대로 안 갈릴 것 같은 막 해머 있잖아, 망치, 오한마 그런 것도 막 넣고 해가지고 조회수가 막 뭐 천만 달이가 막 넘어, 막 몇 천만 달이야. 뭐 안 클릭을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라인더에다 뭘 갈거나 그런 것들 그냥 괜히 보게 돼. 가만히 그런 것들, 그런 걸 좀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자극시키는 거. 먹방. 먹방 같은 경우는 완전 레드오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먹방은. 예.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채널인데 보니까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가 천만 달이가 넘어가. 그리고 인기 영상식으로 보면은 몇 억이야. 4억, 3억, 4억, 막 이런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 유튜브 치면 아마 나올걸? 유튜버라고 쳐야 되나? 아, 조회수 천상계 이분들. 나 깜짝 놀랐어. 7억 회가 말이 돼? 3억 올리는 게 이제 막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지. 애들이 좋아하는 원색 조합. 모자도, 옷이고, 머리고, 뭔가 조화롭게. 이런 썸네일도 또 다 이 연구를 하고 치밀하게 찍어서 올리는 영상이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전부 다 원색 계열.
똑똑해야 유튜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 진짜로 별거 없어. 보면은 수익이 나냐고? 이 영상 하나로 7, 8억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냐? 이 영상 하나로? 영상 하나로 7, 8억이라고 하면 믿을 수 있겠어? 수익 어마어마하게 난다. 봐봐, 한국 같은 경우는 유튜브 단가가 조회수 1당 1원이라고 쳐. 솔직히 동남아나 이런 데서 코트야, 유승준에 대한 네 생각은 뭐냐? 유승준 불쌍하던데 네가 한마디 해주자. 그 씨발 새끼도 내가 이따 언급 바로 해줄게. 기다려봐. 이번에 또 유승준 소식이 또 있어. 자연스럽게 따라와. 알았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야. 보면은 이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영상이 너무 짧아서 그렇지 않나? 동남아 같은 경우는 이 조회수당 버는 이 광고료 수익이 조회수 1당 0.2원, 0.4원 그래. 왜냐면 그 나라의 환율에 맞춰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조회수가 아무리 많이 늘려줘도 크게 늘진 않는데, 완전 대박이 뭐냐? 미국이야.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그 유럽 같은데, 그런데 유로 그런데 환율 같은 경우는 조회수 1당 기가 막혀버려. 막 3원, 4원 막 들어와버려. 내가 유튜브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야. 그래서 이런 조회수가 조회수 1당 한다고 뭐 쳐도 막 7억 정도 되겠네. 아니야, 이거 10억이 넘었을 수도 있어, 이 영상 하나로. 기가 막히지. 그런 거야. 먹방. 먹방은 진짜 레드오션이긴 한데 잘 파고들면 괜찮아. 그리고 이제 댄스 커버. 솔직히 이제 새해도 밝았고, 여러분들 만약에 그 새해 되면 항상 그러잖아. 뭐 좀 내가 새로 세우는 목표라든지 유튜버 도전해보기. 이게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2021년의 목표가 될 수도 있어. 솔직히. 아직까지 유튜브 대세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그리고 이제 댄스 커버. 국내외 검색을 통한 유입이 높고 떡상이 쉬운 편이다. 근데 춤 실력도 중요하고 카메라 워킹도 중요할 텐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음악이랑 같이 엮어서 보자면 이게 저작권 때문에 조회수가 많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 좀 이 노래 원작자들한테 다 가버린단 말이야. 이런 게 있어. 그런 단점들이 좀 있다라는 거. 아니면 지가 노래를 만들거나 아니면 진짜 그 비트 자체를 사버리거나 그런 거. 정치. 이거는 솔직히 진짜 좀 족같아. 아까 얘기에 나왔던 유승준도 지금 최근에 우파코인을 탔어. 말 나온 김에 유승준 바로 언급 갈게. 유승준. 김영석 씨가 유승준이 이렇게 우파코인 타고 나서 처음에 영상 찍자마자 내 노래를 불러주고 동생으로 맺은 인연이라 사실 그동안 좀 안쓰럽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네. 자업자득 잘 살아라 이렇게 했었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이제 유승준이 바로 반박을 했어. 난 좀 약간 놀랬다 이번에 그 영상 보고. 유승준 치면 되나? 유승 아닌데, 내가 북마크를 안 해놨었나 보다. 승준 치면 나올라나? 뭐라고 쳐야 나왔지? 랄프야, 너 봤어? 안 나오네. 내가 아까 봤는데. 스티븐이라고 치면 나와? 나 이거 흐름 끊기는 거 존나 싫은데. 매체? 바로 찾아줬네. 콩시 고맙다. 카페 주소인데? 뭐야? 콩시가 카페 주소 떴잖아. 글 뒤에 글 번호. 야, 골든타임 지나간다. 골든타임 지나가. 콩시가 글 번호를 써줘야지. 10, 9, 8,
7, 6. 스티브라고 치면 나와? 어, 나온다. 오케이. 야, 채팅 치지 말아 봐봐. 어, 랄프가 먼저 찾았어. 자. 오늘자 김영석 공개 저격관 스티브요. 어.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또 영상 또 찍어서 올렸나 봐. 제가 말한 내용이랑 친하지도 않은 작곡가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뭐 친했어야 손절을 하고 절교를 하지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친하단 내용 자체가 없어요. 어,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굳이 반박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뭘 느꼈냐면 좀 약간 마음을 진짜 단단하게 먹었구나. 그리고 난 솔직히 약간 배우 세력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뭔가 이렇게 그거 해주는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코칭? 약간 영상 코칭 해주는 우파 쪽 인사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 어, 왜냐하면 유승준이 이런 센 발언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거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상 보면서 느꼈을 거야. 난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에 올렸던 영상에 비해서 뭔가 많이 다듬어졌더라고. 점점 이제 우파 코인 쪽 해가지고 이렇게 타는데 이제 이런 유죠. 어, 정치 쪽으로. 정치적인 얘기 그런 거. 근데 이게 우파 쪽이면 진짜 달달하긴 하다고 하더라고. 우리나라 유튜브, 그러니까 그 유튜브 전체 채널에서 제일 수익이 높은 그 슈퍼챗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따진 별풍선인데 그거 제일 높은 데가 저기 1위가 가로세로 연구소. 1년에 9억인가 벌었다고 하더라고. 어, 1년에 9억인가 벌었다고 하더라고. 가세현에서. 최근에 보니까 막 똥꼬쇼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 뭐냐, 관짝 패러디? 이것도 막 브금 틀면서 자기들끼리 춤추고 막 이렇게 하던데 그런 똥꼬쇼도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무튼 뭐 근데 난 솔직히 정치 별로 안 좋아. 아, 정치적인 얘기하는 채널은 좀 별로 같아. 어, 다음 명품 하울. 여성적에게만 한, 야, 근데 방지를 좀 바꾸고 얘기하는 게 어때? 어, 너무 저기 뭐야, 의식이 흐름대로 가지만 어, 자 살짝 바꾸고. 오케이. 명품 하울 여성에게만 한정적. 명품 하울이 뭐야 근데? 하울이 뭐야 랄프야? 하울? 하울? 어, 하울 여성에게만 한정적 고정 시청자 확보 중. 하울이 뭐야 얘들아? 하울 움직이는 성밖에 못 선택해. 나도 하울 하니까 움직이는 성밖에. 아, 자기가 산 거를 자랑하는 거야? 어, 그럼 약간 요런 채널 아니야 얘들아? 약간 화질 좋은 그 이제 그 카메라로 DSLR 같은 거 찍으면서. 이지랄하면서 나오는 거 뭔지 알지? 어, 이지랄하면서 나오는 거 그거 뭔지 알지?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어, 뭔지 알지? 부금이랑 이 느낌. 어, 요 느낌으로 하는 거지 유튜버를. 그래서 명품 하울 산 걸 이제 자랑한 플렉스 채널이라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지. 보기는 봤거든요 저도. 어디 채널이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뭔가 좀 그들만의 어떤 좀 그런 여성들의 그 니즈에 맞춰서 어, 그런 거지. 내 돈 내 산. 근데 요것도 약간 좀 저게 있었죠. 내 돈 내 산이 아닌데. 어, 뒷광고니까. 다음 개그 몰카. 충성도 높은 어린 연령대 시청자 확보 쉬운 편. 개그 몰카. 근데 내가 조금 극혐하는 류 중에 하나야. 왜냐면 그러니까 모르겠어.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안 볼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중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보면은 어떨지 모르겠어. 걔네들이 그 기준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충성도 높은 어린 연령대 시청자 확보가 쉬운 편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자체가 이 초중딩들 타겟이야. 근데 금방 떡상해. 어마어마하게 떡상을 해. 너무 짜고 치는 몰카고 그들만의 어떤 그런 뭐 리그 같고 약간 보면은 어, 너무 뻔한 주작이고 한데
그런 걸 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는데 막 조회수가 무조건 막 찍을 때마다 막 119만에 막 120만 건 막 이러면서 89만 이런 거 찍으면서 잘 되는 그런 채널이지. 근데 웃어본 적은 없어. 솔직히 진짜 난 진짜 웃어본 적은 없어.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요쪽 그 요 분야 내에서도 나름대로 좀 몰카를 진짜 리얼하게 하는 그런 채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야, 이 채널은 아니야. 그런 채널이랑 비교하지 마 하면서 구독자들 충성도가 높더라. 그런 채널들은 예를 들면 철구 짜장면, 철구 문신 깡패라고. 아니 근데 나는 철구 영상 중에 나는 제일 재밌었던 게 솔직히 옛날에 신태일이랑 같이 이렇게 막 그 아주 지금 감성은 지금 해버리면 당연히 이제 뭔가 좀 그거지. 근데 내가 매기려고 하거나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 신태일이랑 난 항상 철구랑 유튜브 얘기할 때마다 재밌었던 걸 이제 좀 얘기하다 보면은 나도 철구 영상 많이 봤었으니까 그거 있어. 햄버거를 먹는데 이러면서 먹는 게 있어. 햄버거를. 근데 할머니들 앞에서 햄버거를 소리 지르면서 막 먹고 나서 막 이 지랄하는데 너무 웃긴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웃어. 웃으면서 오히려 막 할머니들이 너무 귀엽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웃었었고 다른 게 이제 또 맥도날드. 지금 맥도날드는 뭐 너무 재밌었어. 맥도날드 자체가 뭔가 내 감성이었어 옛날에.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맥도날드 철구. 아 이건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지금 봐도. 예, 카페라 아, 카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 카페 라떼. 아이스. 라떼 아이스 시원하게 재킷. Come on, yeah. 안 싫었어 싫어. 넣어 줄게. 영어 재킷. 안녕하세요. 요 재킷 오케이 앞으로 직진. 요 질질 싸게 만드는 바로 나이트리카. 요 재킷 재킷 입어야 돼. 지금 겨울이라 추워. 예 나는 아마추어 아니야. 왜냐면 프로 앨범 낸 바로 웨퍼. 와퍼 먹고 싶네. 갑자기 요 재킷 come on. Oh y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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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p. 지금은 새벽 몇 시? 바로 한 시. 나는 열심히 나는 영상 찍고 있어. 예, 앞으로 가서 받아야 돼. 어? 앞으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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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그렇지만 앞플러들이 너무 많아. Yo, Jackie, come on, oh yeah. 아, 알아 들으신 게 더 신기하다. 이게 존나 웃겼었던 것 같아. 감스트 그 랩 영상도 봤어. 그것도 재밌더라. 그 즉흥 프리스타일 잘하더라. 시장에서 한 것도 보고 그랬었어. 이번에 감스트 나 근데 그 감스트가 살쪘을 때가 난 존나 웃긴 것 같더라. 난 그 시절 때 감스트를 안 봤었어 사실은. 근데 그 이런 게 존나 웃기더라고. 짜장면 아 그 탕수육 이 표정 이 표정이 존나 웃기더라고. 탕수육에다가 소스 보면서 입 벌리고 약간 사람 농락하는 거 이게 존나 귀엽더라고. 근데 이 짓을 일관적으로 계속 하더만 이게 존나 웃기더라고. 살 빠졌을 때도 이 짓을 계속 하더만 컨셉처럼. 근데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하는 짓이. 유통 시절이라고. 존나 웃기더라고. 그리고 이제 KT 감스트 팬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그 아이컨택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 존나 웃기더라. 난 그거 그 짤 보고 나서 와 아이컨택 팬사인이라고 치면 돼. 야, 그 짤은 뭐라고 쳐야 유튜브 그 뭐라고 해야 하나?
감스 GIF? 어 이거 어 원래는 난 솔직히 이제 감스트 뭐가 웃기지 뭐가 재밌지 그랬었는데 뒤지게 웃겨 이거는 진짜 얼굴 볼 때마다 빵 터지더라고 어 아무튼 뭐 이런 거 예 개그 몰카물 자 다시 이제 본론의 주제로 돌아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작 욕먹을 각오하고 시작하면은 욕먹으면서 성장이 쉬운 편 이제 주작 예 근데 요즘은 이 주작 채널로 성장하기가 힘든 게 이 주작 감별사들이 나왔어요 주작을 감별하고 진짜 치밀하게 감별하더라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그거에서도 이렇게 백미러 같은 데 비추는 그런 진짜 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유출을 해가지고 와 거의 뭐 사설 탐정급으로다가 주작을 야무지게 잡더만 어 주작을 진짜 감별을 해갖고 이 영상은 주작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락을 가거나 그런 게 은근히 많더라고 특히 이제 뭐 음식을 이제 먹고 뱉는다라든지 어 이제 콜라의 양이 조금 준 것 같은 것도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이거는 주작이다 이 먹방 영상은 주작이다 이러면서 와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아 이제 주작러들도 좀 살아남기 힘들겠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 그러니까 모두가 알만한 그런 주작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약간 부정당하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BJ 계속 이중 저도 신입으로 하고 있는 BJ입니다. 내일 감정의 삶도 출연합니다. 어쩌라고 이 개병신 미치광이 새끼야. 개도라이 새끼 바로 블랙 걸어줄게. 어쩌라는 거야? 나는 저런 게 너무 싫어. BJ가 나 이번에 뭐 BJ인데 나 뭐 신입 BJ인데 조언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써주십시오. 형님에게 드리는 기회입니다. 이런 뭐 얼탱이 없는 개소리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감이 아예 뒤졌나봐 어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어 아무튼 넘어갈게요 어. 그리고 동물 채널 난 진짜 이것도 은근히 괜찮아 나 솔직히 유튜브 고민을 솔직히 BJ들은 다 해요 뭐 유튜버들은 싹 다 해요 내 채널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조회수가 심지어 잘 나오고 별 이상이 없는 채널들도 매일매일 컨텐츠 고민을 해요. 예. 직업병이야. 근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 그, 랄프한테도 내가 이거 물어봤었는데, 뭐였지 그 동물? 양같이 생긴 새끼? 알파카. 알파카가 애완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어. 알파카라고 있는데 얘를 이제 옥상에다 이 집 살기 전에 옥상에서 얘를 키우면서 알파카 동물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 근데 얘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 어 귀엽게 생겼잖아. 얘 아니면 이제 내가 약간 아 동물 한번 진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카피바라 좀 새로운 좀 신박한 애완동물 이 카피바라를 또 보니까는 카피바라는 뭐가 문제였느냐 얘는 물 없으면 안 되더만 어 물 없으면 안 되더만 아니 얘 지금 생긴 거는 좀 젖같이 생겼다고 할지 몰라도 막상 영상으로 보잖아 존나 귀여워 사람이 이렇게 좀 쓰다듬어 주잖아 그럼 얘는 자빠져 자버려 그만큼 친화력이 엄청 좋은 동물이래 카피바라 자체가 화도 안 내고 천사 같은 동물이래 봐봐 카피바라를 뒤에서 건들면 들어 누워버려 봤지? 이런 데니까 카피바라가 얼마나 귀엽냐 큰 쥐새끼인데 그냥 쓰다듬어주면 발라당 누워버려 얼마나 귀여워 그래서 얘도 한번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얘는 이제 뭐 습도 뭐 굉장히 좀 키우기가 까다롭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말았지 근데 동물 유튜브 같은 경우는 진짜 아직도 나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이 들어. 어. 그
내가 좀 자주 봤던 오리를 키우는 이 오리 도시오리라는 이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진짜 오리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키우는 채널이더라고. 어, 애완오리. 어, 애완오리. 근데 존나 귀여워 오리가. 근데 이분은 오리를 구워먹네. 준하성님 고소하이. 예, 이런 거. 동물의 이제 커가는 그 과정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서 올리는 그런 거. 성장이 어려운 컨텐츠. 브이로그. 브이로그는 진짜 나도 공감을 해. 끄떡하면 이제 브이로그를 하고 싶까 BJ 그 BJ래 유튜버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컨텐츠가 뭐냐? 그 1순위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브이로그야. 회사원의 하루, 복학생의 하루, 뭐 가수 지망생의 하루, 뭐의 하루, 뭐의 하루, 뭐의 하루야. 뭐의 하루가 많이 들어가. 근데 브이로그는 진짜 핵 레드 오션. 존나 잘생기거나 존나 이뻐야 되고 뭔가 거기다 영상미도 있어야 되고 사람 자체가 이제 그냥 아우라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의 이제 일상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난 솔직히 약간 좀 편협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브이로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 높아심이 살짝 들더라고.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타인의 일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나 유튜브 하고 싶다고 하는 애들 보면은 진짜 십중팔구 진짜 다 브이로그를 하겠대. 걔 존노잼 일상인데 개노잼 일상과 개노잼 인생을 사는데 이거를 찍어서 보여주면은 남들은 개노잼이 아닐까? 그냥 집구석에서 라면 뽀개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머리 부비적거리면서 겨우 들어와가지고 그냥 저 주방에가지고 라면 뽀개갖고 라면 끓여 처먹고 거기다 계란 두 개 넣어줍니다 이러면서 약간 좀 그 더빙 같은 거 하면서 그런 콘텐츠를 하는데 누가 봐주겠어? 그렇지 않아? 근데 난 브이로그 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 관심이 갈까? 그냥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앞에 있는 순대국밥집 가고 순대국밥 처먹고 오면서 말도 안 하고 순대국밥을 먹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은 뭐 목욕탕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 한번 슥 찍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한단 말이야. 목욕탕 갔다 오면은 바나나 우유를 꼭 먹어야죠 이러면서 바나나 우유 첫 빨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롤하고 그러고 이제 잘 때 영상 찍고 그런 그 브이로그들이 너무 많아. 뭐뭐 예 하루 치면은 뒤지게 나와요. 볼까요? 예. 뭐뭐 예 하루 하면은 진짜 많이 나와요. 예. 뭐 아싸의 하루 뭐 찐따의 하루 뭐 회사원의 하루 너무 많이 나와. 브이로그 같은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알고리즘의 해외 학교 브이로그 많던데. 생각보다 그 타인의 일상은 별로 관심이 없다. 브이로그는 사실 연예인들이 하기 가장 좋은 채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예인용 콘텐츠. 그다음에 이제 남성 그루밍, 패션. 여성의 뷰티나 하울만큼 관심도가 높지가 않다. 그 시청자가 한정적이다. 공감합니다. 예. 뭐 유명한 이제 패션 남자 패션인가 뭐 짱구 데디님이나 뭐 이런 분들 막 있잖아. 보면은 이제 크게 저기를 안 해. 그 한정이 돼 있다 그래야 되나? 남자들이 아무리 요즘 뭐 그루밍 어쩌고저쩌고 해도 굳이 다른 채널의 영향을 받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진 않는다라는 거. 성장이 어려운 컨텐츠. 그리고 진짜 레드오션 중에 핵심 레드오션이 바로 게임.
1인 방송 고정층 팬층이 있지 않은 이상 성장이 어려움. 게임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스트리밍이랑 이제 그 같이 겸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팬층이 어느 정도 생긴 상태에서 채널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낫지. 이것도 이제 좀 브이로그랑 비슷해요. 게임 누구나 즐기고 누구나 할 줄 알기 때문에 거의. 그래서 이제 게임을 잘하거나 아니면은 게임을 뒤지기 못하는데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거나 웃기거나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뷰티.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엄청난 레드 오션. 핵 금손이면 성장 가능 요소 다분. 뷰티 채널도 엄청 많죠. 예, 뷰티 하고 싶은 자기를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사람 많아. 특히 여성분들한테 엄청 인기죠. 그다음 여행. 엄청난 에피소드가 동반돼서 재미 요소가 크지 않은 이상 성장하기 매우 어려움. 여행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도. 여행도 쉽지 않죠. 예. 노래 커버. 창법에 따라 노래 커버도 이제 저작권 때문에 노래나 뭐 댄스나 그 다음이 이제 진짜 개핵 레드오션인 리뷰야. 리뷰. 물건 사고 뭐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해보고 겪어본 것들에 대한 리뷰. 고인물들이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노출도 힘들고 어렵고 말발에 따라서 성장 요소가 있다. 식품 리뷰도 있고. 뭐든지 리뷰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진짜 좋은 얘기 같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지만 유튜브는 장비빨이 아니다. 카메라, 조명, 컴퓨터 이런 거 쇼핑할 시간에 컨텐츠 아이디어를 짜라.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많이 하니까. 어차피 0.001%를 제외하고는 첫 시작 영상부터 떡상할 일이 없으니까 관련 업자들 배불리게 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튜버건 BJ건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면은 자기가 안 될 것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처음에 장비를 뒤지게 사가지고 좀 무리해서라도 올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당근마켓이라든지 뭐 중고나라라든지 보시면은 파나소닉 카메라 파입니다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저기에 그 카페 뒤지게 나옵니다. 당근마켓도 그렇고 많이 나와요. 이거 아니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유튜버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봐? 뷰로 보는 거 맞나? 아 카페 그렇지. 카페 봐봐. 미러리스 카메라 팝니다. 루믹스 카메라 팝니다. GF3 카메라 팝니다. 이게 전부 카메라 업계 종사자들일까? 과연 여러분들? 5일 전 계속 나와. 이것도 진짜 비싼 카메라거든. 마이크 팝니다 쳐볼까요? 오지게 나와요. 이 사람들 중에서 제가 진짜 장담할게요. 10중 8구는 BJ나 유튜버 시작해가지고 이제 접으려고 하는 분들 벽을 느끼고 이해가죠? 예. 철구 피규어? 있네. 아무튼 그런 거. 그지 이런 거지. 이제 처음부터 장비를 엄청 많이 저기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존버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언제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몰라. 진짜 내가 그리고 난 진짜 유튜브는 그래도 진짜 좋은 게 가치 있는 영상은 언젠가는 재평가 받게 된다. 난 이 말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가치 있는 영상은 언젠가는 재평가를 받는다. 그때까지 존버를 오지게 하자. 이런 거. 예.
쿠쿠다슬님 감스트 그 입김이 굉장히 컸다고 하더라고. 쿠쿠다슬님은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떠오르는 유튜버 분이죠. 예, BJ이자 조회수 엄청 많이 올랐네요. 저는 이 채널을 세 달 전부터 구독을 해놨었습니다. 예. 뭔가 이 채널 영상을 보는 그 뭔가 좀 순수함 같은 게 느껴져갖고 예. 근데 어느 순간에 뭐 아프리카 BJ인 건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무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뭐지 했는데 이제 그런 최군이랑 감스트랑 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 열지마. 뭐 그런 거 없고요. 예.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맞아. 원래는 저분 이제 조회수가 300, 500, 700. 근데 나는 이제 언젠가 이거 재평가 받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 근데 랄프는 모르더라고. 내가 랄프한테 이제 가는 이제 야 랄프야 이거 이 여기 얘 귀엽지 않냐? 얘 재밌지 않냐? 뭔가 좀 그렇지 않냐? 괜찮지 않냐? 그래서 이제 물어봤었지.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그냥 지나가더라고. 랄프는 너도 좀 보는 눈을 기르자. 응? 맨날 롤 영상만 보지 말고. 자, 아무튼 뭐 그러고요. 예. DC에 글 싸질러가지고 나작비 만들었어야지요. 아이 그건 에바지. 아무튼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디스패치에서 뭐 강력하게 예고한 열애설이 있다고 하더라고. 연예인 열애설이. 뭐 엄청난 대형 기획사에서 이제 그 뭐 가수랑 가수 선후배였나? 한 명은 또 연기자이자 뭐 그러고 아니 태연 말고 뭐 나온다고 하던데 조만간에 디스패치에서. 근데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누구랑 누구랑 사귄다 뭐 한다 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 원래 연예계도 지들끼리 사귀고 헤어지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별로 관심이 없어. 뭔 관심이 없어 그런데. 아니 난 진짜 관심 없는데? 나는 누구랑 누구랑 사귄다 뭐 결혼한다 뭐한다 갑자기 아이돌이 애뱉다 그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딱히 막 엄청 누구한테 막 관심이 있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나마 있다면은 있지의 예지? 아니면은 없어. 양팡 복귀할 것 같아 물어보는데 모르겠다. 자 이거 볼게요. 2020년 사건사고 모음집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사건사고 모음집. 코로나가 존나 컸죠. 예, 코로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 코로나가 왜 좆같냐면 여러분들 지금 개 역같은 게 식당이었나? 아 이게 지금 내가 하도 많이 북마크를 해놔갖고 이번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저 금방 찾을게. 10초 안에. 이거 지금 이제 2점 몇 단계 무슨 알파가 들어가고 그러잖아. 식당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지금 자영업이 얼마나 좆같냐면 5명의 손님이 와. 2명이 따로 앉고 저 멀리서 다른 테이블에 3명이 앉으면 300만원 벌금이래. 5명 손님이 와서 2명은 홀에 있고 3명은 룸에 들어가 식사한다? 300만원 벌금이야. 5명의 손님이 와서 주인 몰래 2명이 들어가서 일행 아닌 척 주문하고 3명이 따로 들어가서 일행이 아닌 척 주문하면은 300만원 벌금.
다섯 명의 손님이 와서 주인 몰래 두 명이 먼저 일어나서 나갈 때쯤 주인 몰래 두 명이 먼저 일어나서 나갈 때쯤 바통 터치 마냥 세 명이 들고 들어와서 교차되면 300만 원 벌금. 다섯 명의 손님이 와서 두 명 들어가서 먼저 먹고 세 명은 밖에서 대기하다가 두 명이 나오면 세 명이 들어가서 먹으면 오케이. 무조건 다섯 명의 기준을 본다 이 말이야. 한 가게 안에 일행이 다섯 명 동시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렇게 애매하게 할 거면은 빨리 3단계 그냥 아싸리 진짜 한 달을 했었어야 맞다. 내가 그래서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야. 신고만 안 하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이런 거 신고하는 인간들이 간혹 있거든. 좆되는 거야. 벌금 물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그나마 이제 퍼센티지를 낮추겠다고 하는 건데 4명 모이면 코로나가 안 터지냐 이 말이지. 근데 뭐 어찌됐건 지금 연말도 껴있고 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껴있어가지고 지금 다들 이렇게 막 모임 같은 거 갖고 싶을 텐데 지금 이제 미리 막은 거지. 모임에서 사람으로 안친 미음 조태로 키키키엣.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그리고 올해 이 민식이법 시행 요거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모르고 이거를 동조했던 그 부추겼던 이제 연예인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들은 또 감쪽같이 또 이렇게 활동 잘하면서 그러고 있더라고. 연예인들이 난 이런 거 좀 안 나섰으면 좋겠어. 이거 연예인들 엄청 물타기 많이 했었어 얘들아. 알아? 다음 영국 유럽 연합 공식 탈퇴. 코비 브라이언트 헬기 추락으로 사망. 코비 브라이언트 올해 또 갑수목장 동물학대 및 사기 논란. 이 새끼도 개새끼였지. 사람 새끼 아니었지 이 새끼도. 호주 산불 이거 엄청 안 꺼져가지고 뭐 진짜 엄청 오래 갔었잖아요. 뭐 한 달 넘지 않았었나? 아예 안 꺼져가지고 이게 너무 커가지고 산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면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아임뚜렛이 오래 있었던 거야. 되게 오래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 왜 그런 줄 알아? 나락간 유튜버들이 존나 많았거든. 이 새끼가 존나 역겨웠던 게 응 아이 푸, 이거를 애 새끼들이 영향받아가지고 이거 아직도 얘 따라하는 새끼들 있더라. 장애인 흉내내는 거잖아. 또 얘기하면 또 입 아픈데 나는 처음부터 아임뚜렛에 대해서 이상한 시선을 갖고 있었어. 뭔가 부자연스럽고 진짜 이런 틱이 있나 싶을 정도로 틱이라는 거를 뭔가 되게 퍼포먼스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이 댓글 이 새끼가 이제 페북에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이제 댓글이 베스트 댓글이 아직도 충격적이었던 게 저런 게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도 와 너무 이쁘다 사람이 참 이쁘다 뭐 이러고 엄청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저기 하면서 얘를 그러더라고. 참 이쁜 사람이다 뭐 아름다운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 어쩌지 너무 귀여워 막 이러면서 또 이 새끼 목소리가 응 아이 푹 막 이랬잖아. 목소리 좀 하이톤에다가 라면 먹다가 지 대가리 쳐봤고 굉장히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열심히 사는 것처럼
몰랐으니까 이제 그랬다 쳐도 너무 이게 뭐 좀 너무 그렇게 감 그 뭐라 해야 되지? 감성적으로 막 댓글들이 많아 갖고 좀 보기 불편하더라고. 어찌 됐건 이게 나는 좀 자신의 장애를 판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난 그때. 그래가지고 뭐지 병신 같은 현상은? 난 개인적으로 공감 자체를 못했었어. 어.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거짓말하고 2주 안에 2주 뒤에 딱 터지더라고. 어. 2주 뒤에 딱 터지더라고. 영상은 3개인가 4개인가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더 짜증났었던 게 뭐였냐면 워낙에 좀 민심이 좋다 보니까 얘가 그 터진 날에 내가 방송에서 이제 좀 오늘의 이슈 하면서 유사 레카짓을 많이 하잖아. 솔직히 내가 방송에서 남 이야기 많이 하고 이 새끼 존나 털고 싶었어 나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자료 북마크 해놓고 뒤지기 깔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중립기어를 처박는 시기였거든. 한 3, 4시간을 준비해갖고 이 새끼를 오늘 야무지게 까야겠다. 내 유튜브 채널에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내가 언급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하지 말래 나한테. 어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래 나한테. 중립기어 박자고 아직 모른다고. 와 그래가지고 안 했다 결국은. 다다음 날 가니까 애들이 이 새끼 욕을 뒤지게 하고 있더라고 여기저기서 다. 그래서 레카도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 임마가 이러면서 아직 불쌍한 사람이야 코트야. 뭘 몰랐을 거야. 이 지랄 존나 하더라고. 다음 이 뭐 하지 아임돌. 이거 채널 만들지 않았었냐 아임돌에? 아마 채널 다 삭제했었어. 맞아 진짜 얘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걸음으로 사라지고 유튜브계 낭인으로 사라지고 나서 진짜 그 뚜렛 증후군에 걸리신 분들이 이 새끼를 이제 공격을 한 거야. 어. 어떻게 저렇게 희화화시킬 수가 있느냐. 저렇게 밝을 수가 없다.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어. 그래서 진짜 그 욕하는 그 뚜렛 증후군이라든지 막 헝! 헝!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뚜렛 증후군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한테 엄청 뭐라고 했었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어 하더라고. 다음 어 트랜스젠더 숙명여자 합격자 입학 반대 사건. 어 트랜스젠더인데 이제 숙명여자 난 근데 군인 난 그걸로 기억했는데 이건 잘 모르 이 사건 잘 모르겠다. 다음 안동산불 이천 물류센터 화재. 불이 많이 났다. 어 그리고 엠방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와 이 희대의 가오잡이 새끼. 이 새끼 지금 깜방에 있겠지? 조주빈이었나? 후려 처맞을 개새끼 이거. 이 새끼 범행 진짜 소름 돋더라. 기억 그 아시는 그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들 아실 건데 와 살벌하더만. 아 네가 나를 너무 괴롭히니까 죽고 싶다 나 죽겠다 그랬더니 어 죽어 지금 죽어봐 아니 죽어야만 해 이러면서 거의 무슨 진짜 지가 무슨 데스노트 저 라이토 마냥 라이토가 된 것 마냥 아주 뭐 별 지랄을 다 했더라고. 어 그랬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인터뷰할 때 악마의 어? 어린 악마를 멈춰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잡히고 나서 지가 뭐라도 된 듯이 어 엄청 그 좀 적나라했어. 그게 이게 그러니까 영상이 어 아 입에 담기 싫다. 아우 싫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항해 시위. 이게 그 흑인 적인가? 흑인 그 죽은 거 싸가지고. 경찰이? 송머이 피자나라 치킨공주 조작 사건. 이것도 컸지. 이것도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좀 나락을 가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큰 사이즈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검색 순위에 올라가잖아.
올 한 해를 장식을 했었지. 또 어떻게 보면 하반기 때 저도 솔직히 방송에서 좀 야무지게 까고 또 그랬는데 어떻게 고소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 내가 지금 송대 관련으로 영상을 뒤지게 찍었었거든. 보고 있냐 이 씨발 새끼야 이러고. 나도 진짜 간땡이가 처분 새끼인 게 뭐냐면은 같은 아프리카 BJ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좀 뭔가 저격을 하더라도 약간 좀 품위 있게 피자나라 치킨공주를 시켜가지고 이제 두 조각 없네? 이 지랄 하면서 약간 좀 풍자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아주 개 쌍욕을 박았어요. 예. 마치 송대 사과문만이야. 아 왜? 아니 송대기 왜? 아니 확대하니까 뭐 아랍어를 써놨더라고. 네. 자, 네네. 다음 소식 한번 가볼까요? 네, 해결되지 않은 빨아주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네네. 보고 있냐? 이 피자나라 치킨 공주로 사기친 팔 새끼야? 이렇게 힘들어 이 새끼야. 니는 호의호식 하면서 씨발로 막 지금 영상 올려가지고 막 몇백만씩 찍히고 막 몇십만씩 찍혀가지고 새끼야 한 달에 막 몇억씩 쳐보니까 좋지 팔려나. 이렇게 힘들다고 씨발로만 새끼야. 이게 왜 그랬냐면 나도 좀 급발진했었어. 평택사는 일단 27살입니다. 그래 얘기해봐. 제가 지금 나이가 27인데 작년에 이제 은행 대출을 끼면서 이제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작년 말쯤에 하다가 이제 근데 이제 설날 끝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라는 게 확 터져 버려 가지고 아. 존나 힘들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게를 내놓고 아, 결국은 내놨어. 네, 이게 도저히 계속 적자만 나니까 가게를 내놓고 잠깐만. 네네. 보고 있냐? 이 피자나라 치킨 공주로 사기친 팔 새끼야? 이렇게 힘들어 이 새끼야. 니는 호의호식 하면서 씨발로 막 지금 영상 올려가지고 막 몇백만씩 찍히고 막 몇십만씩 찍혀가지고 새끼야 한 달에 막 몇억씩 쳐보니까 좋지 팔려나. 이렇게 힘들다고 씨발로만 새끼야. 똑같은 새끼야. 죽여볼라. 좀 이제 보니까 좀 창피하네요. 예. 아니 좀 개인적으로는 죄송한 게 없는데 BJ로서는 좀 죄송하네요. 예. 왜냐면 너무 좀 많이 깠으니까. 성나 다크나이트 윤태훈 디그끄. 근데 이렇게 뭔가 민심 안 좋은 사람을 짓밟아가지고 내 민심 좋게 하는 거는 의미 없는 행동이거든. 근데 뭔가 왠지 모르게 그냥 그때 급발진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직 왜냐면 그 사진도 찍고 그랬었어. 그 유선아 씨랑 전에 저기 그 야방 갔었잖아. 어디냐 거기 어디냐 랄프야 거기가 건대 있고 자냐 랄프야. 네? 이 새끼 잠들었구나. 너 잠을 그렇게 자고도 더 자고 싶어? 어? 랄프야. 네? 자라. 아니 이거 올리고 있어가지고. 아니 자러 가. 어? 자냐?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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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야. 아니, 좀 궁금한 게 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뭐, 수면가스 처먹었어? 어? 근데 왜 잠을 그렇게. 진짜 자. 두 배, 세 배로 자, 나에. 어? 랄프씨. 예? 말씀 좀 해보세요. 예? 월급 루팡 날보 키키키키. 일어나시오. 예.
자러 가 괜찮아. 자도 돼. 나중에 이거 봐. 어. 나도 그러고. 아 이것도 컸다 진짜. 개그 콘서트 21년 만에 폐지. 초등학교 6학년 때 개그 콘서트 첫 편을 봤었죠. 사바나의 아침인가 거기서 존나 웃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엄마랑 그거 보면서 심연섭 씨가 나와가지고 빰바이야 이러는데 뭐 존나 웃기더라고. 그거를 처음 난 1회부터 봤었거든. 1회를 봤었던 사람이야 생방으로. 어 근데 21년 만에 폐지가 돼버렸지. 이제 미디어가 이제 그 좀 올드 미디어 이제 좀 그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많이 막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도 그 여파도 있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웃기려고 하면은 제약이 너무 많잖아. 요즘 뭐 PC다 뭐다 그래요. 정치적 올바름이다 지랄이다 해가지고 뭐 여성 남성 이런 개그도 못하고 어? 풍자 자체가 좀 힘들잖아. 불편해하는 새끼들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근데 나 같아도 안 봐. 안 보고 그냥 차라리 어 유튜브로 정말 볼 게 없을 때 코빅이나 보고 뭐 그러지. 개코는 진짜 안 보지. 어 다음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특별 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사망.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충격적이었어. 왜냐면 나도 그때 이 생방송하고 있었는데 뉴스로 하루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 이제 뭐 돌연 이 잠정 뭐라 그러지? 행방불명 이래가지고 CCTV도 나오고 뭐하고 했었는데 결국 수색 끝에 이렇게 찾았는데 어 돌아가셨더라고. 다음 이제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이것도 화재가 진짜 많이 일어났다 올 한해. 한반도 폭우,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 와 그리고 이제 월 수입 이상 먹 유튜버의 뒷광고 완전 속았다. 어 뒷광고가 컸지. 뒷광고가 진짜 컸지. 근데 이런 그 유튜버들의 그 뒷광고를 그 뒷광고가 있기 전에서부터 방송계 쪽에서 뒷광고가 엄청나게 많이 했더라고. 방송 쪽에서 어 내가 그 사망여우님 그 채널 보니까는 그 방송에서 뒷광고에 처먹은 게 엄청 많더라. 방송국 놈들도 어 미우새랑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했더만 뒷광고를.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팜플렛을 보여주더만 광고주들한테. 아 요거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좀 그 광고를 해드리니까 요런 거는 얼마 단가 얼마 요런 거는 얼마 해가지고 지들이 뒷광고 한 거를 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팜플렛이 있더라고. 그거 보고 나서 약간 좀 소름 돋더라. 와 이런 식으로 방송들 했구나. 어 젖같다 올드미디어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지. 어 와 진짜 많다. 6월달에 첵스 파마 출시로 먹방 유행.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한국 역대 최대 규모의 폭우 발생. 맞다. 요때 비랑 막 폭풍 뭐 이렇게 불고 막 그 태풍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BJ들 밖에 나가가지고 어 그거 찍는다 그러고 태풍 왔었을 때 그 기억 나세요? 예. 나도 집에서 있는데 막 휘청휘청 거린다고 하고, 야 들었어 바람 소리? 이 지랄하면서 방송했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게 7월이었어. 와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8월 달에 이제 뒷광고가 터지고
10월 달에 이건희 삼성 회장 별세. 어. 제8호 태풍 바비. 그리고 11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개그맨 박지선 사망. 그리고 이제 12월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 조두순 출소.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7,150만 명. 진짜 2020년 존나 다이나믹했다, 맞지? 다른 그 어떤 해보다 잊기 힘들 것 같아. 그치, 그거 말고도 이제 방탄이나 뭐 손흥민이나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비트코인 떡상 뭐 어마어마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었지. 또 좋은 소식들도 은근히 또 있었어. 은근히 또 아이린도 있었고. 비트코인 3천만 원 돌파했어? 미쳤다 씨벌. 마라도나 사망. 그치, 마라도나 사망도 있었지. 지양님은 무슨 일이야? 아프리카 TV 막방이라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소속사 문제? 지양 현재 상황, 이적 관련 언급한 부분 정리. 아프리카 TV, MCN 간 사소한 의견 충돌이 있었다. 플랫폼을 옮겨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프리카 TV로 방송을 시작했고 그동안 방송한 플랫폼이다 보니 애착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TV에서 하고 싶었다고 했었다. 유튜브는 관리나 고소가 어렵고 해서 그동안 유튜브보다 채팅창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아프리카 TV에서 계속한 것. 그지, 찌양님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방송하기가 겁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고소가 힘들고 또 계정을 무한대로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맘먹으면은 계속 괴롭힐 수가 있어요. 아이디를 막 진짜 300개씩 만들어가지고 같은 내용의 채팅으로 도배를 존나 하는 거야. 그러면은 순간 그 채팅이 팍팍팍팍팍팍 올라가면서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거든. 그나마 이제 아프리카 도우미를 써가지고 그런 내용들 이렇게 좀 막는다면은 어느 정도는 완화가 가능하겠지만 정말 한 명이 맘먹고 그렇게 해버리잖아. 지옥이 따로 없어. 내가 유튜브 산 증인 아니야. 유튜브 스트리밍이 딱 처음에 나오자마자 시작한 사람이 나거든. 진짜 유튜브 1세대가 나랑 푸어라는 애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 지옥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예, 패드립이랑 정말 상상 못할 그런 욕으로 한 명을 괴롭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죠. 와, 그때 진짜 고생 뒤지게 했는데. 근데 그때 내가 좀 더 악랄하고 날카로웠던 이유가 그런 새끼들한테 자꾸 시달려서 그랬던 것도 나 되게 컸던 것 같아. 아프리카는 그래도 교묘하게 사람 심리를 파고들면서 욕짓거리를 하는데 거기는 교묘하게 사람 심리를 파고들면서 천박한 욕짓거리까지 같이 섞어서 해버리거든. 아프리카가 죽창이라면은 유튜브는 쇠꼬챙이라고 보면 돼. 달궈진 쇠꼬챙이. 막을 겨를이 없어. X같았어 진짜. 한 새끼가 막 흑화해가지고 아이디 막 2,300개 만들어가지고 부모님 욕. 앞으로 유튜브는 힘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제 카카오TV도 생각을 하셨었고 그랬다고 하네요. 진짜 너무 서럽게 오셨나 보다. 저는 사실 유튜브는 운명이 강하다 보니까 채팅창 보는 게 좀 무섭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뭐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하려고 한 건데. 염냐미님, 아, 민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진짜 혹시 플랫폼을 옮길 수도 있게 될 것 같아서. 야, 너네 왜 그랬지, 형님한테? 왜 그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는 왜 그래? 그 여자가 우는 게 보기가 싫어? 왜? 너네가 고백으로 혼내줬던 그 여자 얼굴이 떠올라? 그러지 않으면은 이 지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나는 쯔양님 우는 거 뭐 별로 저 뭐야 그냥 보는 건데. 어 아무튼 네이버랑 네이버나 다음으로 옮긴다고. 네이버 그거 말하는 거야? 네이버는 연예인들만 방송하는 건데? 네이버 VM 말하는 건가? VM은 아무나 못 하잖아. 카카오 가신다고? 카카오가 원래 그 숙주가 다음팟이었잖아. 그 생각하니까 다음팟 새끼들 생각하니까 존나 역겹네. 그 새끼들 주먹감자 날리던 거 생각하니까 존나 역겹네. 병신들. 그 새끼들이 이제 투수가 됐잖아. 어. 나 그래서 투수 새끼들 별로 안 좋아해요. 팟수 새끼들. 맞아. 주먹감자 날리고. 돈 밝히네 어쩌네 하면서. 어. 어 그때 진짜. 대상 줬는데 옮기네 뭐 이러는데. 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근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 나도 자세한 내막은 나도 모르지. 그래요. 에이. 좀 안타깝게 됐네요. 아프리카에서 좀 안타깝겠다. 인정? 월클인데 싸벌클인데. 비제이 이하린 후방? 이하린이 누구야? 오우야. 오우야. 트위치 엘프냐? 트위치 스트리머야? 어. 34, 23, 39 신입 역캠 몸매 감상 다시 보기 없음. 와. 아 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급 320만원 이건 뭐야? 시급 아 제이님이구나. 나도 원피스 입고 역캠 해볼까? 여유증 있어서 자신 있는데. 미친 새끼. 어. 미친 새끼. 존나 웃기네. 아 그리고 뭐 또잉이랑 머루 그 머루라고 있어요. 머루도 진짜 헤비 업로더인데 그 GK 의자 주기로 했습니다. 예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명 GK 의자 주고 열심히 자료 올린 나는 GK 의자 안 줬다고 또 영상 안 올리고 또 영상 삭제하고 또 아이디 탈퇴하고 그지랄 그런 소심한 예 그런 행동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그 빅조님 진짜 심각하신가 보더라. 어, 뭐 당뇨랑 뭐 신부전증이랑 이런 것들을 앓고 있었다고. 그 숨을 이렇게 산소 호흡기로 이렇게 숨을 쉰다고. 목을 뚫어가고 튜브로 호흡을 한다. 이제 원래 데뷔하실 때 몸무게가 260몇 킬로인가 그랬었는데 250 킬로 정도였었는데 이제 요요 현상 때문에 300 킬로가 어 너도 이러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그래? 어 나 120 킬로야. 어 200 킬로까지 쪄본 적 없고 엄삼룡이 146인가 그래 얘들아. 어 난 갓난돼지야 얘네들에 비하면. 뭐 비만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그냥 봐봐. 코트야 너도 강스트 라인 타는 거 맞냐? 유튜브도 생각하면 강스트가 맞지. 또 그런 식으로 또 진영 논리 펼쳐라. 너네 같은 인방길러 새끼들이 난 진짜 제일 이해 안 가더라. 어? 인방길러 개병신들. 어떻게든지 봉준이랑 방송하면 뭐 뇌가 봉쪽이다 그러고 봉준 얘기만 하면은 봉쪽. 이번에 또 강스트랑 만약에 합방하면 또 어? 수장 내팽겨추는 뭐 개새끼니 뭐니 하면서 하, 걔네들은 뭐하는 새끼들일까? 어? 그런 개같은 진영 논리가 나 너무 싫어. 맞지? 언제 끝날까 인방겔은 진짜. 그 현실에서 잊혀진 존재들. BJ 보고 뭐 태물이니 어쩌니 그래도 제일 태물은 바로 인방겔러들이야. 현실에서 잊혀진 리얼라이프를 살지 않는 새끼들. 그 누구도 너네를 기억해주지 않아. 니들의 인생 유일한 낙? 인터넷 방송을 스포츠처럼 우열을 가리는 거. 풍이나 시청자 수나 그 지겨운 1등 싸움 지겹지 않냐 이제? 어? 가끔 경고를 받거나 퇴장당한 BJ들 있으면은 낄낄대면서 이미 퇴장당한 니네 인생을 위로하는 어느 정도 내 수준과 가까워졌으면 만족하는 그 병신 같은 열등감 난 그게 진짜 역겨운 거라고 생각한다. 어. 제발 새해에는 사람처럼 살아라 인방겔러 이 개병신들아. 아니면 죽던가. 하여간에 벌레 새끼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항상 인방겔러들한테 하는 멘트가 똑같아. 어.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 근데 진짜 빅조씨 진짜 좀 완쾌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 할 건 아닌데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어. 인터넷 방송 게시판 쪽 법방 BJ들의 월 수입. 아 이건 봤었던 것 같고.
일단 철구는 거르자 유튜브에 철구 묻으면 나락한 순간이다. 에휴, 가볍게 무시해줄게. 나는 솔직히 말할게. 진짜 솔직히 턱형급만 아니면 난 진짜 그 성욕 없는 합방을 하고 싶어. 솔직히 이게 지금 세탁이다 뭐다 막 약간 이런 그 프레임 때문에 솔직히 못하는 합방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세탁이라는 그 프레임 때문에 그 정도 끝만 아니면 그냥 솔직히 나는 합방 많이 합방하는데 뭐 성역 없이 좀 하고 싶은 생각이야. 완전히 그냥 그 구제가 불능할 정도의 그런 게 아니면 그래서 나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그 민심이 안 좋다 그러면 난 바로 모자이크를 걸잖아. 세아도 모자이크 걸었고 족구도 모자이크 걸었어. 내 유튜브 올릴 때 이제 모자이크가 있기 때문에 걸면 돼 얘들아. 모자이크 걸면 돼. 뭔 말인지 알지?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민심 안 좋으면 난 바로 모자이크 걸어. 근데 나 역시도 마찬가지야. 코트 형님 바이든이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이 안 됐는데 그런 부정성 닥쳐.